오징어 게임 시즌2는 어때? 오징어 게임 또 한 번 통했다. 게임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싸움 그리고 얼음땡. 하지만 이제 로봇이 바뀌겠지. 레이저가 나간다든지 강강수월래가 나 강강수월래. 최근에 영화 재밌게 본 게 있으신가요? 요즘 영화? 미션 임파서블 7? 그 정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약간 마지막에 매가리가 없잖아. 왜냐면 뒤에 한 편 더 있으니까 매가리 없이 끝나잖아.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재밌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엘레멘탈 보고 싶은데. 엘레멘탈 지긋지긋하게 안 내려오더라. 야 계속 돌파하던데? 빨리 좀 내려와 OTT에서 보게. 지금 애매하잖아 극장 가서 보기. 왜 500만이나 넘었냐 벌써. 슬금슬금 630만 넘었다고? 헐. 콘크리트 유토피아? 그거 초반 요약은 봤는데 지구 멸망이 왔는데 아파트 하나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그 아파트만 보고 나 찾아올 거 아니야. 근데 그 아파트가 사실은 더민형 아파트거든. 근데 이제 그 옆에 부자 아파트에서도 막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계급이 역전된 거지. 약간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. 근데 이미 거기까지 보니까 아 왠지 영화 다 본 것 같아가지고 안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보니까 왠지 영화를 다 본 것 같은 기분인 거야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그래서 안 봤지. 갑자기 줄거리 들으니까 저도 영화 한 편 다 본 느낌인데요. 영화 바비 못 봤네. 바비 갑자기 사람이 돼서 여행을 떠나는 거니? 여행을 떠나서 자아를 찾니? 가부장제를 부순다고? 야 바비가 주인공인데 남자 바비 인형들 다 쩔인데 그걸 또 부수냐? 불쌍하게 남자 바비 인형 갖고 놓는 애 봤어? 못 봤잖아. 오펜하이머 난 기대가 안 돼. 무조건 볼 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. 과학자가 또 겁나 고뇌하겠지. 또 전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가, 이걸 만드는 것이 맞는가, 무엇이 중요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핵폭탄 터뜨리면서 끝나지 않을까? 아 스포하는 게 나 안 봤어. 무슨 스포를 해. 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스포를 하니. 본 영화가 없어 이 중에. 밀수랑 더무는 어떠세요? 더무는 안 봐도 뻔해. 아빠가 달에 갔다 올게. 아빠 올 때 사탕 사와. 아무도 구하지 않겠다고요? 내가 구하겠어요. 저를 막지 마십시오. 제가 구하겠습니다. 그 놈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. 진행시켜. 뭐 이런 거. 야 왠지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영화 한 편 뚝딱인 것 같아요. 밀수는 전혀 정보가 없는데 조직 보스인 조인성이 밀수를 하러 갔는데 거기 딴 조직이랑 이제 얽히면서 네가 센가 내가 센가 싸우다가 근데 보니까 걔네가 해녀드만. 김혜수랑 염정아가 해녀들이 합심해서 조직 폭력배들 엿먹이는 영화? 야, 아니 영화 본 거 아니야? 진짜 안 봤다고. 범죄도시 4도 예측해주세요. 뻔하지. 어떤 조직이 있어. 보스의 가장 신뢰하는 킬러가 얘네 진짜 싸움을 겁나 잘해. 약간 아저씨의 그 태국사람 같은 느낌? 이번에는 진짜 마동석이 위험에 처해. 왜냐면 얘가 싸움을 겁나 잘하거든. 그래서 한번 쳐. 그래서 이제 얘를 잡을 때 장이수랑 같이 네 아닙니다. 네 아닙니다. 같이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각성해서 다 때려잡는. 끝났지 뭐 그냥.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어때요? 솔직히 오징어 게임 1을 내가 별로 재미없게 봤거든요. 나 그때 비판했는데 그지? 근데 외국에 먹힌다는 걸 알았어. 약간 게임류 뭔가 재밌잖아. 숨바꼭질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는 거. 이제 어떤 게임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? 게임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임이 나오게 될지. 저는 닭싸움이 일단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얼음땡이 나올 것 같고요. 도둑잡기 같은 류의 숨바꼭질이랑 섞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경찰과 도둑처럼. 그렇지 그런 류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다시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감독이 무조건 한 번 더 써먹는다. 하지만 이제 로봇이 바뀌겠지. 로봇이 바뀌고 이제 어떻게 죽일지가. 옛날에는 기관총으로 죽였는데 뭔가 다른 방식으로 죽이지 않을까? 뭔가 레이저가 나간다든지 약간 좀 더 잔인하게. 그리고 뭔가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. 이 양반이 이제 자부심이 들었다고. 이제 오징어 게임 원이 뭔가 대한민국 K 무비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뭔가 대표하게 됐잖아. 꼭 이런 영화는 한국을 알려야 된다는 그걸로 완전 똘똘 뭉쳐있어. 그러면 이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무엇일까? 쥐불놀이나 아니면은 윷놀이일 수도 있다. 무조건 나온다. 강강수월래가 나. 강강수월래도 가능성 있어. 강강수월래.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코리안 뷰티풀 전통놀이 무척 뷰티풀해요 막 이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또 한 번 통했다.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강수월래는 과연 무엇인가? 이러면서 이제 다섯 사람만 모이면 다 강강수월래. 강강수월래 이제 막 이제 세계에서 강강수월래 하는 쇼츠나 틱톡이 유행하게 되는 거지.